오늘 저는 중대장 스타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맥주 언제 먹어요? 저희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망치 하나 샀어요. 깨져있는 신발 끈하고 같이 묶였는데 이거? 오늘 캠핑 편하다. 저요? 스킬 햄채 4개 살사 소스. 진짜로 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상식적이고 시기적이네. 안녕하세요, 헤비스포라드스입니다. 오늘 지금 불편한 지금 두 조카들이랑 또 캠핑 왔는데요. 또 오늘도 털보잉님은 출장 가셔가지고 오늘은 안 계시고, 털보잉님 없는 동안 또 게스트 두 분 초청해가지고 작년에 왔던 저희 오아시스 정글 캠핑장에 왔거든요. 또 여기 온 이유가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또 캠핑하고 나서 또 어디 가야 돼? 목욕탕 가야 돼요. 목욕탕 가고 싶다고 징징대가지고 목욕탕 딸려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희 3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고속도로에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지금 오는 길이 쉽지 않았는데, 막상 오니까 또 날씨도 너무 좋고, 아무튼 저희는 날씨가 좋아서 뭐 계곡을 들어갈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하고. 캠핑장 지금 처음 들어올 때 보니까 어때? 웅장합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원래 겨울에 왔어요. 겨울에 온천 노천탕이 진짜 좋아가지고 작년에 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또 이 친구들은 캠핑 잘 안 하는 친구들인데 급하게 또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또 일요일 월요일 캠핑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얼른 피칭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슈. 자, 그 텐트 지난번에 쳐봤지? 예, 쳐봤죠. 한번 둘 다 한번 쳐봐. 여기가 입구잖아. 입구 어디 봐야 돼? 입구가 아무래도 여기 봐야 돼. 저쪽 봐야지. 저쪽 봐야 돼. 들어. 80도. 오케이. 아니면 들어봐.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 오늘 저는 중대장 스타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펼쳐야 돼. 이게 하얀색. 치고. 나중에 세울 때 옆에 양옆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 이건가? 나머지 다 보이는 거 빼면 돼. 오늘 저도 황제 캠핑 해보겠습니다. 황제 캠핑. 이럴려고 부르신 거군요. 그 살라를 여기 두 개 먼저 껴야 돼. 살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한쪽 여기. 양쪽 구멍에 쇠가 들어가요? 쇠가 끝까지 닿을 때까지 넣어가지고 밀어두면 돼. 이제 이거를 필체 있지? 네. 이거를 펜으로 눌러서 놓는 다음에 이거를 안 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고무줄을 끝에 딱딱 결합하면 돼. 그 전에 이거를 펴야겠지? 또 그냥 빠지니까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오게. 여기는 완료. 저쪽에서 물 붓고 들어와서 딱 누르면 돼. 네가 하자. 이쪽에서요? 그렇지. 아니 저거 고무를 넣어야지. 그래야지 안 튀어 오르지. 아, 요렇게? 그렇게 잘하네. 잘해. 그래서 고무링으로? 고무링으로. 이탈 방지. 잘하네. 자,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 고무 하나씩 양쪽 끝에 세우기 전에 이제 이게 들어서면은 뭘 해야겠어? 들어야지. 드는데 이거 그냥 봉으로 들면은 이게 딸려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바닥에 일단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우가 망치 두 개거든? 그래? 망치도 이번에 하나. 저희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망치 하나 샀어요. 하나 둘이서 한 번에 빠르게 박을 수 있다. 내 귀퉁이부터 먼저 박아야 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에 박으면 돼. 아, 좋다. 오늘 캠핑 너무 편한데요? 팩 박을 때는 이 방향이 저쪽 바깥쪽 방향으로 편하게 해서 30도 정도 각도로 들어가게 하면 돼.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박으면 돼. 쳐도 됩니까? 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아니지, 너 반대쪽으로 해야 돼.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안 빠져. 고리가 여기 걸려서 못 나온다는 느낌이에요. 또 너무 깊게 박으면 나중에 뺄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한쪽부터 먼저 세우고 나머지 한쪽 세우고. 길이 조절이 되는 폴대니까 구멍이 여기 구멍 딱 여기 맞추기 해가지고 팩을 똑바로 안 끼면 또 이렇게 딸려 올라오니까 팩을 여기 고리에다가 걸어야 돼. 고리에 넣어서 세우면 돼. 이제 겉쪽도 텐션 맞춰서. 텐션 맞춰서. 이제 나머지 이제 떠 있는 고리에 팩을 걸고 박으면 돼. 이제 여기 이제 뜨잖아. 예. 그럼 이제 이렇게 걸어서 박는다.
본인이 쌓은 어포 얼른 빼세요. 너무 그래서 너무 깊게 박으면 안 돼. 야, 신받다. 이제 그거를 텐션을 맞추려면 어떻게 그렇게 당겨서 해야지. 아, 잘하네. 요즘 군대에서는 A형 텐트 안 치나? 저는 친 적이 없습니다. 너는? A형 텐트 치죠. 맞춰? 네. 아, 그래? 이제 텐트 마스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텐트는? 왼성. 왼성. 맥주 언제 먹나요? 너무 힘든데. 맥주 언제 먹습니까? 참고 기다린 자에게. 맥주 언제 먹어요?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거 깔아야죠. 안에 지난번에 깔았던 매트. 지난번에 깔았던 매트. 아마 요거일 겁니다. 저거 딱 들고 와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빼줘인. 아까부터 차 타고 올 때부터 둘이서 자꾸 저러고 있는데. 아니, 빼줘인 신발 끈하고 같이 묶으면 돼 이게. 이게 레전드네 이게. 이 신발 끈 같이 묶으면 돼? 지퍼가 만나면은 둘이서 만나게 하면 됩니다. 잠은 어떻게 잘 겁니까? 안락하게. 안락하게 잘 거면은 이제 야전 침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야전 침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있죠. 있어? 있죠. 아, 군대 거 말고. 야전 침대 이제 헬리녹스 야전 침대인데 캠핑용 야전 침대는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배워 놓으면 평생 쓴다. 맞아요. 잘하고 있어.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체결 방식이 나는 가운데부터 하는 편이야. 텐션을 맞춰 놓으면 양옆이 쉬우니까. 이 프레임이 이 휘어지는 쪽이 이 바닥면 쪽으로 가게. 그래야지 힘을 하중을 받으니까 이쪽부터 체결한 다음에 이쪽. 벌고 닫아주면 하면 이지 바 이지 웨이트 아니지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와있죠. 이거 빼서 이렇게 맞춰라. 돌려 돌아가는 거. 저희는 드디어 세팅 마치고 녹화하고 해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일단 매점에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잠깐만 쉬려고 합니다. 맥주 다 식었네. 지금 열어봐. 요거 드릴까요? 얼음을 아까 샀어야 되나 봐. 우리 진짜 아주 아. 정숙이냐? 먹는 하마 아니에요. 다셨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들 차 타고 2시간씩 차 타고 가든 가서 밥 먹는 거. 저 어릴 때 이해 못했단 말이야. 여행 가기는 뭔가 번거롭고 이렇게 한두 시간 차 타고 여행 가는 기분도 내고 이해가 가긴 하는 거 같아. 그럼 왜 벌써 이해가 될까요? 1년에 뭐 내 생일이나 뭐 누구 생일 때 생일 때도 같은 일 가요. 25살인데 난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가면 좋은 게 방을 하나 이렇게 빌려주잖아. 그럼 거기서 좀 약간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으러 가자. 뭐 이제 저희 생일 시즌이 너희 둘이 생일 비슷해? 일주일 차. 저희 괜찮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동섭이는 아닌 거 같은데. 혹시나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섭이. 그 뭐야? 저희 그 동네 떡집 아줌마가 그 플리마켓 할 때 파는 건데 그 한마디로 이제 아무 때나 안 파는 식혜. 이제 그걸 이제 어제 사장님이 사주셔가지고 가져왔죠. 드셔보십니까? 이거 김포시 양천읍에서 만들어. 양천읍이요? 어때? 굉장히 와씨 와 진짜 시원해 이거 진짜. 와. 오. 많이 안 다네. 많이 안 들어. 단 거 안 먹는데.
액상과당 너무 많은데. 액상과당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내일 비 온다는 얘기가 있어. 낮에도 더운데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 응. 와, 지금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햇빛이 진짜 세다. 아, 좋다. 오늘 캠핑 편하다. 조심히 오세요라고 한 사람이 항상 저렇게 넘어지더라. 여기 지금 이렇게 계곡이, 저희가 지난번 겨울에 왔을 때는 꽝꽝 얼어가지고 물이 안 흘렀었는데, 야, 물소리 좋다. 아, 여기 입사할 수 있겠네. 여기요? 몸만 담그면 되잖아. 내일 아침 입수 준비됐습니까? 저요? 사나이 해병, 해병의 자존심. 해병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예? 물이랑 제일 친한 해병. 아이고, 난 육군이랑 안 친하네. 저는 물에 들어간 본 적이 없어요. 공군이라가지고. 해가 이렇다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흐리다면 안 들어갈 거예요. 진짜로. 매점 가자, 매점. 네. 이 정도야 뭐. 들어갔다가 사와봅니다. 재밌긴 해. 자, 저희는 이제 매점 가서 필요한 재료 같은 거 더 구비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첫 끼. 저희가 그냥 막 온 거 같지만 나름 세 명이서 바보 같은 회의를 통해서 메뉴 선정을 해서, 이번에 약간 컨셉이 뭐죠? 저희 과카몰리 스페셜? 약간 멕시칸. 아, 맞습니다. 오늘 약간 멕시칸 캠핑 스타일로 간단하게 과카몰리 소스만 만들면 되니까. 네. 뭐 나초에 올려 먹든지, 뭐 또 다른 것도 준비한 게 있다고 하죠? 햄버거. 과카몰리 햄버거. 과카몰리랑 어울리는 또 햄버거랑 준비해가지고, 아까 그 고기, 다진 고기 어딨죠? 다진 고기를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패티가 햄버거당 두 장씩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1kg는 먹죠. 그래서 과카몰리 외에 이제 패티에 들어가는 고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카몰리에 들어가는 아보카도 퓨레. 아보카도 퓨레랑 햄버거에 들어가는 치즈랑 버터랑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재료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늘 셰프 누굽니까? 접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과카몰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카몰리 소스를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실 거죠? 저희 재료 손질. 양파하고 토마토부터 일단. 햄버거 패티부터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빵부터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안 돼요. 타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 셰프만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아무튼 저희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토마토 손질부터. 예. 이게 과카몰리 들어가는 거니까 좀 크게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너무 크게 써온 거 아니야? 아이, 돼요, 돼요. 우리 돼요. 우리 안만 안 할게요. 네. 한번 말하지 말자. 크게 크게 먹어야 돼요. 저희가 크니까. 사실 맛없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사실. 지금 저희 지금 헤비급 3명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하루 5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번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나 모르겠다, 진짜로. 나 그냥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와, 벌써 맛있겠다. 이것도 뭐야 이건? 핸드크림인가요? 먹으라고 달라고 한 거예요? 왜?
소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네. 양파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토마토도 더 넣어야 되나? 어 토마토도 더 넣자. 남아서 뭐 하니까. 그거 햄버거 들어가는 건데? 그거 그냥 먹어 헤비듀티야. 햄버거 한 입 먹고 이거 한 입 먹고? 그거 그냥 먹어야 헤비듀티지. 씻어서 먹으면 헤비듀티 아니지. 그죠. 어. 진짜 먹네. 먹어도 안 죽어. 토마토도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징징거려가지고 결국에 또 넣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박한 부분. 후추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 지금 준비하고 있고. 빵 전에 이제 패티비 안 됐어요. 비닐장갑이 없어가지고 저 비닐봉다리가 없어가지고 빵 담아온 비닐 쓰겠다고 하는데 특히 뭐 이런 거지 뭐. 너무 깨끗하게 먹으면 면역력 떨어져. 그게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 저 그냥 막 사는 편이라서 그래 보여. 맛있어 보인다. 지금 저희가 다짐육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릇 따로 안 하고 계란 저기다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바로 버무린다고 합니다. 혹시 밑에 그 뭐 깔려있지 않을까요? 아 어 역시 역시 배운 사람. 왜냐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또 스킬. 오 고기 밑간이 생명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5일 동안 돈가스만 튀기시는 분인데. 하루에 돈가스 60개 이상 튀긴 남자. 햄버거까지. 패티는 좀 짧지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셰프가 하라는 대로 하자 우리. 아 예. 저 보조니까. 우리 자꾸 1분 만에 다 까먹는다. 맛있겠다. 원래 이 밀가루도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잘 됐다. 뭐 몇 번씩 모르지도 않고. 너무 편한 캠핑. 저 좀 취했습니다. 아, 낮에 맥주를 마시니까 금방 취하네 이게. 요리도 잘하고 좀 이제 힘 좀 쓰는 동생들이랑 오다 보니까 동생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나이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삼촌 용돈 조인. 근데 이것도 캠핑 이런 아웃도어 활동 같은 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나오는 거 자체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잘 안 남아 있지 이제 잘. 몇 그램이죠? 요게 한 170g 정도? 근데 들기만 하면 무게를 별로 아시나 보네. 고기 몇 조각이죠? 이게 근데 여기 한 6개 나올 것 같거든요? 아 6개면 딱 좋지. 딱 좋지. 근데 이게 진짜 커요.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빵을 먼저 굽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2구로 가도 돼. 2구? 동성. 패티가 거의 주먹밥 수준이네. 헤비듀티 패티. 와 이게 헤비듀티지. 주먹밥.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체중 유지합니다. 지금 6개니까 햄버거도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네. 인당 2개씩. 햄채 몇입니까? 저 한 햄채 3 정도. 햄채 3? 아 진짜로? 생각보다 못 먹습니다. 아니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다. 나 햄버거 2개인데? 3개요? 3개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20살 때 이제 햄채 4개. 어떤 햄버거죠? 그때 이제 맥도날드 빅맥에 상하이에 에그 불고기에 더블 불고기까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연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버터를 제가 원래 개별 포장된 걸로 샀어야 되는데 큰 걸로 제가 잘못 사가지고. 지난번에 썼던 고기 패티 만들 때 썼던 건데. 야. 오. 요호. 또 이제 이 친구도 취사병 출신이라서. 펄보잉님도 취사병 출신. 이 친구도 취사병 출신. 아주 평행 세계입니다. 평행 세계. 파이브가 있죠? 저번에 둘이 갔을 때 5만 원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에 외식하면 그냥 어딜 가나 5만원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배부르게 먹기 힘들어요. 자, 이제 패티 다 굽고 빵!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너무 맛있어. 고기 구운 버터 육수에다가 그냥 빵 구워버리지. 바로 꺼져야죠. 아, 이거 근데 센 불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파삭파삭하게 해줘. 해줘잉. 맛있게 해줘잉. 아니, 치즈만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좀 올려놓을까요?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한 장. 오, 딱 맞아. 제가 이거 다 사이즈 계산해서 한 겁니다. 아주 입만 벌리면. 토치로 예. 구울 거면은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저기다 해야 될 것 같아. 쇠에다가 토치질 해야 되니까. 이미 녹았네 저 열로. 이제 과카몰리 아니면 살사 소스 제가 챙겨 와가지고 하나는 살사로 하고 하나는 과카몰리. 하나는 이제 과카몰리 소스, 하나는 이제 살사 소스. 반으로 갈라서. 아아 두째 먹었네. 먼저 드시죠. 맛있어요. 미쳤어? 맛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미치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첫 끼니까 좀 약간 객관적 판단이 안 되나? 그게 과카몰이 들어간 거야? 아니면 살사 소스요. 살사 소스 들어간 거? 야채가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 좀 더 폭력적인 맛. 담백한 맛. 과카몰리. 어때? 맛있는데요? 한 번 먹기? 아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맛있는 거죠. 그치, 그치. 아,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아, 맛있을 것 같아. 보기만 비주얼만 봐도 딱 혀가 막히는 맛. 자, 저는 이제 먼저 살사 소스로 만든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인정? 아니, 진짜 맛있는데? 고기 패티가 두꺼우니까 이 씹는 맛이 있네. 내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고 입안 한가도 약간 꽈득 차는 그런 느낌. 와, 근데 이거 포만감 장난 아니야. 진짜 미국 맛이다. 미국 안 가봤지만. 미국 안 가봤는데 USA 모자 쓰고 있잖아. 나는 과카몰리. 클로 바로 드시죠. 아니, 숟가락 있잖아. 저희는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를 저희가 각자 두 개씩 먹었거든.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하루 세 끼 먹어야죠. 부족합니다. 지금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2차전 들어갑니다. 가자. 한돈 삼겹살 구이용. 오, 두껍네요. 2개씩 먹고 또 삼겹살 또 먹는다고. 먹으러 나오는 거죠. 먹으러 온 겁니다. 배불러도 먹습니다. 바로 맛있네. 과카몰리 삼겹살. 안 어울려. 어디서부터 고기 냄새를 맡고 온 거야? 저도 아까부터 저렇게 꼬리 흔들고
여기서 본 지금 벌써 다 번째 방문인데 저희가 주인도 안 해가지고 볼 수가 없네. 너무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밤에 자작나무에다 이렇게 조명 해놔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소리가 하루 종일 그냥 ASMR 자연 소리처럼 나오네. 장난 아니네. 우리 또 오늘 뭐 가져왔지? 잭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잭 다니엘. 잭 다니엘 가져와가지고 콜라랑 이렇게 해서 좀 느끼해가지고 차에 앉아서 있으면은 뭐 주유라든지 주차비 낸다든지 맞아요. 뭔가 그런 게 어려워지지가 않고 쉬워져 되게. 그리고 오토바이에 다시 앉잖아? 바로 짠돌이로 가. 5,000원일까 6,000원일까 진짜 인정. 나 그런 게 딱 생겨. 갑자기 오토바이 타면은 바로 짠돌이가 돼. 그럼 만원 넣으면 너무 아까워. 저 이제 나초에 위스키에 치즈랑 살라미. 못 참지. 이거 얼른 이거 먹다가 좀 정리하고 캠파이어를 하자고. 예. 이제 이거는 만들기도 쉬워서. 나 돈 좀 해먹어. 친구들 올 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살사 소스 있는데. 의자. 살사 소스. 살사 소스. 살사 소스. 살사 소스. 진짜로 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살사 소스. 아 진짜로 장난하지 말고. 아하. 아니 말하기도 전부터 이러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해봐. 진짜 제대로. 살사 소스. 진짜야? 진짜야? 너 진짜야? 스미스. 스미스 되는데. 아, 스미스는 되는데. 된다. 발음이 들어가는 게. 스미스. 스미스. 스가 좀 이상한데. 스미스. 처음 시작한 스가 좀 이상한데. 스미스. 안 이상한데. 이 소스는 발음이 안 돼. 살사. 살사. 살사 소스래. 왜 비웃어요? 어떻게 네 글자가 다 씹으시냐. 말이 안 되네.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먹게 하는데. 아니 약간 너가 의식해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살사 소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했다, 했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살사 소스.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웃어 씨. 이게 강조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면 되는데 네가 다 똑같이 얘기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성조로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간만에 웃었네. 내가 지금 그런 고민을 했거든.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오늘 재밌어 봐준대. 아니 막 웃음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오늘 다 웃었네. 회사 다녀서 그래. 회사 다니면 원래 웃음이 싹 사라져.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나?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운동하나? 그게 우울증 해소에 예방이 된대. 나초가 꽤 맛있네. 나초가 맛있어. 아니 과카몰리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인정. 아주 오늘 업가데이네. 업가데이 덤벼 다 덤벼라. 이러고 있다가 진짜요? 이 정도 떨어져 있었어. 근데 그렇게 탄 거예요? 응. 이게 주변도 뜨거워. 저쪽에서 이렇게 캠파이 하면서 자작나무 바라보는 뷰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나
아침에 드립백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드립백에 이거 지금 이거 빼고는 분량이 지금 다 써있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커피랑 한국인은 비스켓 먹죠. 저는 홈런 볼. 코리안 비스켓? 이거 먹을게요. 이거? 네. 이거 근데 뭐 약간 꼬청나는 것 같은데. 근데요? 커피를 쓴 게 당연한 건가? 이거 완전 되게 특이하다. 맛이 맛없는 게 아닌데 약간 과일 향이 엄청 나네. 이거 어쩐지 맛있더라니. 좋다. 반 접고 반 접고. 지금 이제 저희는 다 철수하고 계곡 산책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저는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계곡 가고 있습니다. 어때 물 온도? 괜찮아? 고행을 하지 않아. 아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 발이 진짜 너무 싫었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왔는데 응. 민재의 기운 또 한 번 오오오오오 야, 좀 엄청 차가워? 네? 엄청 차가워?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경련이 일으키던데? 재밌네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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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저희는 이제 온천 가기 전에 이 친구가 몸 네. 한번 뜨겁게 한다고. 시원하시죠? 우리 온천 가십시다. 오! 오! 밥 먹으러 가자. 자, 저희는 이번 캠핑, 오아시스 정글 캠핑장에 와가지고 캠핑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잘 먹고 좋은 경험 합니다.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컨텐츠 살려준다고 아침부터, 어제부터 이제 자꾸 입수한다 그래가지고. 당근을 흔드세요. 아무튼 저희는 어제 오늘 가장나무 숲에서 캠핑 해봤는데 아침에 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우리나라 숲 같지가 않고 약간 북유로 와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셋 다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은 좀 거르고 가는 길에 또 이 친구가 또 맛집도 잘 찾아가지고. 어제 캠핑 어땠습니까? 어제 오늘 캠핑? 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춥네요. 어제 오늘 캠핑 어땠습니까? 간만에 아빠랑 캠핑 온 느낌. 간만에. 어땠어요? 헤비듀티 캠핑 교실 어땠어? 여자친구랑 캠핑 갈 때도 앞으로 이제 배운 것처럼 하면은 무리 없이 한칸 캠핑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치. 진짜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시즌입니다. 네. 이 두 명은 이제 저보다 엄청 많이 동생들인데 불편할 수도 있는 캠핑 또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잘 놀다 가고 여기 이제 지난번 작년에 왔었던 것처럼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 코인 이제 두 개는 두 명이서 예약을 하면 두 명 코인을 무료로 주거든요. 그리고 추가 한 명은 이제 만 원 추가해서 세 명 온천 코인을 제가 사놔가지고 셋이서 이제 온천 노천탕도 또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온천하고 막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 예.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 해?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오잖아. 또 요즘에 MZ들이 유행한다는 것도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번 캠핑 아주 상식적이고 시기적이네. 잘 됐어? 저희는 다음 캠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저희는 이제 온천 마치고 맥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맥국수 온천 어땠습니까? 지겹습니다. 온천 장난 아니었습니까? 돈 주고 또 올고 싶습니다. 그치? 네. 온천만 와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 할머님들 오신 거 보면 인정해야죠. 그니까 거기 사람 계세요? 네. 아직 녹아버렸습니다. 멜팅 멜팅 살사 소스. 아, 아주 끝내줬습니다. 예. 살사 소스죠. 또 데려와 주십시오. 여기 멀어서 두 번은 못 오고. 사장님. 이따가 시켜. 저희 감자전도 주세요. 여기 지금 감자전이 3,000원이거든요. 음료수 1,000원이야. 1,000원 말이 안 돼. 집 갈 때 싸가라, 야. 오바사시고 일단 잡숴봐. 와, 근데 이거 장난 아니야. 어? 와, 씨. 그래서 따로 파나봐. 와? 이 감자전이 3,000원이에요, 지금. 이게 대짜예요? 어. 대짜. 개방아, 포인트가 되는 거 같아. 감자전. 보라방스요, 보라방스. 스위카이네. 14년차 동생부터 챙기는 스위카이네. 아주 아주 전에서 꿀 떨어진다. 꿀 떨어져. 씻어서 먹어라. 막국수 곱빼기 양 싫어해. 장난 아닌데? 너무 많은데? 셋 다 곱빼기. 밥 먹는데 업무 연락이 와서 화난 USA. 미스터 USA. 미스터 살사 소스. 하나, 둘, 셋, 야, 이거 알아? 하나, 둘, 셋, 원, 투. 아, 그래, 육수를 좀 넣으면 되겠네. 어디다?